이곳은 용문의 문화마을인데, 무성했던 가지들을 다 쳐내고, 지금 상당히 큰 가지만 남겨뒀습니다. 이 은행나무들은 일반 과일나무하고 다르게, 일반 과일나무는 계시명으로 모양을 잡는데, 계시명은 햇빛을 많이 받고 통풍이 잘 되게, 그래서 과일이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속을 파주는 것인데, 이 은행나무는 가로수기 때문에 모양이 있기 때문에 모양을 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지를 했습니다. 지금 보니까 뭐 뼈대만 엉성하게 남았는데, 이것이 봄되면은 새싹이 나와가지고 새잎이 나와가지고 풍성한 나뭇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렇게 쳐놓으면은 가을쯤 가면 또 풍성하게 잎과 열매가 달릴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사막 가운데에 서 있는 선인장 같이도 보입니다. 바짝 잘라놨습니다. 좀 모양이 특이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에 올리는 것입니다. 예전 영상과 비교하면은 너무나 많은 가지를 쳐가지고 좀 단출하게도 보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